노래도 관심 많으셔가지고. 아, 그래요? 그, 저, BTS. 아니, 그, 모르는 사람이 없죠, 우리나라 사람. 아, 그렇죠. 네.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 없고. 네. 그 정도로 훌륭한 그룹인데, 아이돌인데. 아, 그리고 내 그, 저, 아이돌 공연한 걸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. 대단해. 아, 자랑스럽고.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 어떤? 뭐, 아이돌의 아이돌. 페이크 러브. 페이크 러브. 페이크 러브. 아, 진짜. 네. 아, 그 보고 신나. 맞아, 맞아. 그, 걔들이 먼저 페이크 러브 하면 관객들이 페이크 러브 같이 하잖아. 아, 맞아요. 아,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. 아, 조금만 그럼 좀 들려주세요. 아니, 그, 그 정도만 알아. 아미이시기도 합니까? 아미? 나 아미야. 나 아미야. 와, 아미야. 아미야. 오. 아, 너무 좋아. 걔네들 그 쇼할 때 그 퍼포먼스. 노래, 음악 자체가 네. 조금 음을 조금 알잖아. 네. 근데 그 BTS 애들이 그 부른 그 음악이 네. 굉장히 앞서 있는 음악이야. 이 세계적으로도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그 곡을 만든 사람들이 그 방시혁? 방시혁 선수. 천재. 오. 그리고 그 노래 음을 보면 내가 심장이 막 뛰어. 그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야. 어?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거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야. 아, 그리고 이름도 비틀스하고 비슷해. BTS 해가지고. 그러네. 더욱더 그래. 그러니까 우리 때 비틀스가 최고였어. 우리 어렸을 때. 요즘 비틀스야, 비틀스. 아, 내가 볼 땐 BTS보다 한 수 더 위 같아. 아니, 비틀스보다. BTS, 그 정도로 자랑스러워. 혹시 멤버 이름도 혹시 뭐. 뷰라든지, 뭐, 뷰라든지, 뭐. 뷰. 아, 저 이제 동영상 조회 뷰고요. 제가 너무 뷰스 아이고 제가 뷰스 신조부터 예. 너무 한꺼번에 막 얘기하니까 뭐 지민 뭐 지민 뭐 다 알잖아 지민 비 정말 그 훌륭한 그룹이야. 아 그러니까 요즘 그 신조라든가 이런 그 요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정말 진짜.